자, 우리 영덕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18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어떤 나라인지를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전국을 지금 8도로 나누었어요.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걸 유추해 볼수 있어요. 조선 팔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조선은 한반도를 팔도로 나누었었다 해가지고 이 나라는 어디다? 조선이다.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우리 선지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게 되면은, 자, 여기다 또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 이 나라는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건국되었으며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아래 9년을 두었다. 그렇지.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고려라는 나라가 가장 좀 크게 다른 점은 조선은요, 모든 9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는 것이 고려랑 또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 고려는 어떤 나라였어요? 고려가 이제 건국됐을 때까지만 해도 불교를 되게 우선시하였죠.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유교 성리학을 굉장히 중시하였다라는 내용까지 이해해 볼수 있어요. 유교 정치 이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진사대부, 그것도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은 무엇을 중시했어요? 성리학을 중시했죠. 성리학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데? 물론 여러분들 충성과 뭐 충효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왕도 정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왕 스스로 도덕 정치를 펼쳐서 정치에 대한 수혜자는 누구야?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도 정치, 유교 정치, 조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자, 경국대전은 여러분들 세조 때 여러분들이 수양대군으로 알고 있는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했던 수양대군 세조. 세조 때 편찬이 시작돼가지고 그 완성된 시기는 우리가 성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종 때 완성되었다. 옆에다가 시기도 같이 써주세요. 자,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이제 국교 회복을 바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인물들고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야, 조선아, 너네들이랑 싸우길 바랬던 거는,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지, 나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금 더 친하게 조선과 지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에 이제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1607년부터 약 200년간 12회에 걸쳐가지고 파견되었던 것이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일본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되었던 약 12회 정도 파견되었던 통신사라는 것이 조선에는 존재했었다. 그거 절절 쓴다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구구절절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단한 키워드만 써주세요. 간단한 키워드. 임진왜란 이후 요 정도만 써주시고요. 자, 3번. 국정원과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세워졌다. 자, 향교는 뭐 지방의 학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국정감 있잖아요. 국정감이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지 마. 국정감 뭐였어? 그렇지.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유교 교육 기관이 국자감이었잖아요. 특히 이 발해라는 나라에서는 국자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 주자감이라는 독자적인 이름까지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려 때는 국자감이 그대로 있었지. 근데 이 국자감이 나중에 충렬왕 때는 이름이 잠깐 바뀌어요. 국학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충성왕 때 다시 이제 성균관으로 바뀌었다가 성균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민왕이, 여러분, 공민왕이 성균관을 만든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공민왕이 성균관을 만든 건 아니고 성균관을 개편한 거야. 유교 교육기관으로,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개편한 거지, 여러분들. 새로운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 선생님이 잘못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이잖아요. 조선의 최고 유교 교육기관 뭐였어요? 최고의 국립교육기관 바로 그렇지 성균관이었다는 거야. 국자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거는 땡.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것이다? 3번 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 자, 4번은 지방관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었다. 아, 맞아요. 지방관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상피제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피제가 무슨 뜻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 이제 친족간, 그리고 동일 관사, 뭐 친족이나 이제 동일 관사에 이제 통속 관계에 있는 관사들,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일 관사, 통속 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어렵지 않죠?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관사에는 출신 지역 이런 곳, 연구가 있는 곳에는 취임할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무엇이다? 다시 상피제다. 그래서 조선에는 상피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맞는 것이고, 의정부는 국정을 협의할 수 있는 국정협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다. 그렇죠. 고려에는 어떤 국정회의기관이 있었어요? 최고의 기관? 도병마사. 그렇죠. 도병마사가 있었고, 고려 후기 때는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가 이 명칭이 이제 조선 때는 의정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도평의사사는 없어진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